48번입니다. 니글리전트 형광패. 니글리전트는 게으른, 무관심한이란 뜻이죠. 게으른, 무관심한. 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콜로케이션이 중요해요. 끼리나 오호와 결합합니다. 이것이 다 끼니 나왔네요. 자, 그러면 A번하고 B번은 in은 전치사인데 동사를 쓸 수는 없죠. 그래서 C번 아니면 D번을 써야 되는 거고 in reading 뭐뭐 하면서 이러면 되겠죠. 자, 그러면 in spite of를 쓸 건지 of를 쓸 건지인데 답은 D번이죠. in spite of는 문맥상 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리드가 동사에서 케이스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동명사 써야지. 동명사 써야지. 얘는 동사잖아요. 그치. 얘는 동사. 그러니까 얘는 동사. 동명사는 명사 자리에서 동사의 역할을 하죠. 즉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사가 수식을 해주는 거고. 5번은 뭡니까? About의 의미죠. about의 의미인데 over를 쓰는 것은 장시간이 논쟁이 필요할 때 쓰는 거죠. 해결이 안 나는 경우에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over 앞에는 논쟁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무엇에 대한 논쟁 할 때는 over를 써야 돼요. 논쟁을 한다는 것은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니까 나는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비판 따위를요. 그렇죠? C, D 둘 중 하나고 앞 블랭크는 신중하게 읽은 거죠. 대중의 마인드를 리퍼 투 언급하면서 뭐를? 전국적인 음식에 대한 공포를 뭐에도 불구하고 광우병에 대한 근심 걱정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우병에 대한 메르카우 디지즈 그런 컨서, 근심, 걱정에 대한 전국적인 음식의 공포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제 문법적으로 맞으면 이제 해석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쉬우니까 빨리 넘어가죠. 19번 스트리트 형광패. 자, 스트리트는 거리죠. 우리는 거리를 밟고 다녀 아니면 거리를 안 밟고 다녀. 밟고 다니면 접촉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렇죠. 접촉의 온이죠. 접촉의 온. 자, 보스턴은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범위의 인이죠. 인은 범위가 있다고 했죠. 범위. 자, 20번 20번 9페이지 25번 27번 문제 보세요. 9페이지 25번 27번 뭐라고 써있어? 요즘 대세 문제라고 그랬죠.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가로 열고 닫으세요. 그렇죠. 자, be similar to 하면은 뭐가 생각나야 돼? be similar to 반대말이 be different from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비교 대상이 너의 의견은 나의 의견과 비슷하다. Your opinion is similar to me. 맞아, 틀려? 많이 틀려야죠. 그쵸? 나의 의견은 너의 의견과 다르다. 틀렸죠? 유월스 써야죠. in appearance가 그냥
뜻인 거예요. 외관상으로, 즉 외모는이라는 뜻이죠. 얘는 외모. 콜로케이션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콜로케이션이 이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1년이 넘는 과정 동안 끊임없이 콜로케이션을 강조를 해오는 겁니다. 자, 비교 대상은 뭐야? 어린 거미들은요, 어른 거미와 외모는 비슷하죠. 거미 보면 쟤는 어른이다, 쟤는 새끼다 모르잖아요.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치? 됐죠? 요즘 대세 문제. 지워도 되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 비 퍼밀리어 위드, 비 퍼밀리어 투. 어떻게 구분하죠?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어디 어디에 정통하다,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 익숙하면 정통한 거잖아요. 그죠? 친숙하다. 어떨 때 위드를 쓰고 어떨 때 투를 씁니까? 이거 정말 많이 나왔어요. 디가 사물일 때, 디가 사람일 때죠. 이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 He is familiar with the subject. 그는 그 과목에 정통하다. 그 과목은 그에게 써줘? 예? 예, 안 써줘도 되죠? 자, 다음에 21번. 자, 답은 B번이고요. 완벽한 절이 여기에 나왔죠? 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완전한 문장이 나왔고, 문신하는 거는 가장 오래된 형태 중에 하나래요. 창의적인 표현의. 자, date back to, 거슬러 올라가다죠? date back. 기원 따위가 어디로 거슬러 오르답니다. 기원 따위가 어디로 어디까지 거슬러 오르다. 어디 어디 따지니까 투 쓴 거예요. 얘는 자동사입니다. 얘도 뭐 문제집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얘랑 같은 말이 뭡니까? be traced back to죠. 얘는 타동사입니다. 이거 수동태로 써야 됩니다. BPP 형태로. 트레이스가 흔적이잖아. 흔적 자취. 그 자취를 계속 밟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래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오르다. 올라가다라고 할까? 올라가다. 이상했죠? 답은 B번입니다. 넘어가고요. 자, 22번. 자, 22번은 답은 A이고요. 외래 형광펜 칠하세요. 외래 형광펜. 외 파일 as if unless though although 상관없죠. although though once before F4도 마찬가지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세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주어, 비동사, 흔히 생략합니다. 여기서 뭐가 생략될 거야? 주어, 비동사가 생략이 되죠. 이렇게 써놓고 심지어 가까워질 때조차도. 에스테로이드는 소행성이죠. 소행성들이 작대요. 그리고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가까워질 때조차도 지구에.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가 나왔다면 주어 동사 생략되는 경우, 그렇죠? 가 생각이 나야 돼.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내가 읽을 때에는 주어 동사 생략, 그렇죠? 주어 비동사 생략이 떠올라야 되는 거야. 자, 열을 때만 응? 두 개 남은 부사절 부사절 접속사고. 자, 이제 뭐 한번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문법을 풀었을 때 다양하게 못 풀잖아요. 이제 그 얘기 해줄게. 첫 문제를 풀면은 첫 문제를 다섯 가지 이상 활용을 못해요. 그치 예진아? 그치? 다섯 가지 이상 내가 문제를 풀 때 보면 일단은 똑같은 패턴으로 푼다는 얘기야. 그래서 100문제, 200문제를 풀면 내가 뭐 하나 싶어요. 500문제 풀면 난 중심이구나 느낍니다. 첫 문제 딱 풀고 나면 죽어야지. 왜? 첫 문제를 똑같이 풀었어. 그지? 그렇다 해줘야 돼.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은 왜 보이는 거야? 내가 문법이 완벽해요? 아니요.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닳도록 봤죠. 닳도록 봤다는 얘기죠. 정말 많이 봤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닳도록 봤습니까? 안 봤죠. 그러니까 틀리죠. 그러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방법이 한 개 있으면 없는 거죠. 근데 보면 뭐 많이 보면 다섯 개 방법이 많이 보면 200개, 500개까지도 가죠. 닳도록 봐야지. 과연 내가 닳도록 본 적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맞추길 바라면 안 되죠. 나는 뭐 처음부터 잘했나? 아니요. 닳도록 봤잖아. 한 문제집을 10년 이상을 하잖아. 그죠? 그럼 닳도록 봤다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 이 교재도 작년에 만든 거거든요. 닳도록 봐요. 나도. 내가 수업 들어오기 전에 책까지 낸 책들이 있잖아, 그지? 그런데도 수업 전에 또 봐요. 닳도록 봐. 안 봐도 되는데. 너희들은 닳도록 봤는지 생각을 해봐. 그래서 이 책이 지금 형광펜이 칠해졌잖아. 그 형광펜 칠한 거 딱 보면 쫙 나와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정말 닳도록 보라는 얘기야. 형광펜을 괜히 칠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필기했는데 옆에 괜히 필기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그 필기가 저절로 머릿속에 나와야 돼. 안 나오죠? 왜? 닳도록 안 봤어. 그러니까 하루에 나는 이거 여지까지 배운 거를 한번 보는데 15분에서 20분이면 다 봐요. 그치? 형광펜 칠하고, 이건 이거지. 뭐 몇 개 칠했다고. 하나 보는데 한 10초만 되는데. 그렇게 하루 보고 또 그 다음날 또 보고, 그러면 형광펜 칠한 거 한 번 보는데 2초면 끝나요. 뭔지 알아서 그 정도까지 가야 돼.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 책 한 권을 보는데 5분 만에 다 봐야 돼요. 그렇죠? 시험장에서 쉬는 시간을 막 넘겨야죠. 문법은 다 맞춰야 되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럼 아 이건 그거지, 이건 그거지. 그러면 그래서 형광펜을 칠하는 거야. 또 왜 딱 보면 이건 그거지 그렇게 느끼고 가야 돼. 이 책 한 권을 5분 만에 보려면. 닳도록 하지 방법을 몰라서. 다섯 가지 방법이 아니야. 방법은 수백 가지예요. 문법을 푸는 방법은. 근데 수백 가지가 안 되는 이유는 닳도록 안 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경하면 된다. 그럼 닳도록 보세요. 그리고 안 되는 사람은 말이 안 돼요. 다 닳도록 봐서 점수가 나오는 거야. 그죠? 그치, 동현아? 내가 닳도록 공부해서는 맞잖아. 내가 문법 문제 나오면 맞추는 것들 있잖아. 이건 무조건 맞죠. 왜? 그거 닳도록 봤으니까. 알아서 맞추는 게 아니에요. 닳도록. 책에 닳도록. 그죠? 알았지? 그걸 안 하고 열심히 하면 뭐든지 다 돼요. 열심히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닳도록. 알았지, 대현아? 자, 23번. 문장 구조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가로 열고 닫아봅시다. 쇼!
고침? 장소 부사는 고친다 라고 딱 봤는데 10번에 또 is가 있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동사가 so가 있고 is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뭘 바꿔야 돼? 도치가 되면서. 그쵸? 그러면 쇼가 앞으로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가로 열고 어디야? 바다야. 통사죠. 일형식 동사 주어. 슬픈 사실이 있다죠. 그러면은 이 수치가 보여주는 거니까 쇼잉이라고 써야겠네. 슬픈 사실이 behind, 뒤에 있어요. 가장 최근에 실업에 관련된 숫자들 뒤에 있는데 그 숫자들이 뭘 보여주냐 하면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대시, 아니, 여기가 아니라 쇼 다음에 대시 생략되는 거죠. 여기에 뭘 보여주냐면 5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그들의 직업을 잃었다는 걸. 그런 수치 됐죠. 자 다음에 24번 뭐 형광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땡땡 요렇게 동그라미 칠하고요. 땡 한 다음에는 주어 동사 써도 되고 동사 주어 써도 되고 괜찮습니다. 그가 말했다 요렇게 써도 되고요. 말했다 그가 요렇게 써도 다 맞는 문장이에요. 상관없다는 얘기야. 지금은 도치되어 있죠. 관계자가 말했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 돼. 왜 땡인 게 오피셜이군요. 오피셜 관계자. 오피셜 공무원. 자 다음에 come up with는 한마디로 suggest propose죠. suggest propose 제안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pitch 다음에 그 정책 옵션들이 나타나지는 거죠. 옵션이 프리젠트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동사의 밑줄이 꺼져 있으면 시제, 태 다 봐야 된다고 했어. 이건 뭐 이런 거는 단순하니까 틀리면 안 되는 거고요. 립밤윙클 생각납니까? 립밤윙클 아 저기